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깨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벌초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 소정의 수입을 이미 올렸기 때문에 도깨비네 집 뒤에서 좀 탔다. 맛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이 노릇하니.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벌초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후닥닥 해가지고 15만원을 벌고 지금 집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노랍 삼겹살. 아, 파절이가 맛있네. 자, 오늘 솔직히 일요일 날 장사도 잘안 되는 날인데,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 집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나? 네, 맛있어요. 좋아, 좋아. 애비가 열심히 벌초해가지고 고기 사왔다. 응? 빨리 먹어라. 맞아. 그게 있겠지. 여러분, 아까 저 방송에 올렸지만은, 집 뒤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햄터를 나름대로 이 탄탄하게 수리를 하고, 이게 아들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셋이서 삼겹살에 막창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나름 힘은 들었지만은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겠지만은 일요일날 택시들은 영업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저는 그래도 오늘 돌초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버렸기 때문에 나름 여유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만망한 것처럼 바빠 죽겠는데 도점 전화기는 전화 받아도 화면이 안 날아가다 안 날아가냐? 안 날아가? 아니 날아가 전화 받으면 안 되죠.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촬영하실 때 비행기 몸에 치고 촬영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비행기 모드? 네. 자, 이렇게 막창을 써. 다른 맛이네요. 요 놀이끼리 해초 곱창집에서 사온 막창입니다. 아 참 아까 저 우리 저 새벽에 그 해초 곱창집에 갔는데 오산인가 어디서 오셨다는 유미연님이라고 하시던가 닉네임이 네, 그분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까지 오신 김에 저 해초 곱창에 오셔가지고 아 전 몰랐는데 알아보셔가지고 아이고 도깨비다 이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에, 그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저 곱창을 사가지고 경기도 어디로 가져가신다고 5만원씩 사러 오셨어요. 아 반갑고 아주 기뻤습니다. 과자리 아, 태풍이 또 올라오네 어쩌네 생 난리인데
꺼놨다. 이게 2만원짜리야. 이게 2만원짜리. 근데 사장님이 말하자면 한 3만원대 예금 주셔서. 야, 미안하네. 아니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곱창을 먹겠나. 그러니까 손질하기도 나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렇죠. 난도 맛있어 해야 돼. 쓸쓸한 표정을 짓는 것 봐라. 하나 더 있음 동안 없나? 하나 더 있어. 언니 언니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집 뒤에 가가지고 저 샘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골에는 겨울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벌써 춥다는 소리가 슬슬 나오고 계절은 어느새 강원도 태백 이쪽은 가을도 짧기 때문에 어쩌면은 겨울을 향해서 불다듬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 우리 아들도 집에서 쉬는 날이고 그래서 태풍비가 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종의 침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주 교류를 안 하게 되면은 서로 이 서먹한 그런 관계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별다른 말은 없더라도 이렇게 곱창이라도 구워 먹으면서 얹어서 파절이를 탁 얹어서 이렇게 요것도 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만 이렇게 냠냠해서 죄송한데 비오는 산골에 일요일 날에 집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창을 2만원이치 사오고 삼겹살을 12,000원치 사와가지고 아들하고 뒤에 집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또 제 친구도 사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 친구도 여기 와 있고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노릇하게 곱창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저 서로 가까워지고 또 대화도 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집 뒤에 가가지고 꾸물 공사 끝내고 다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아까 벌초를 해가지고 조금 몇 푼 벌긴 벌었는데 그 몇 푼 벌었다고 집에서 그냥 늘어지면은 완전히 꽝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나가가지고 밤 시간대에 택시를 또 열심히 잡아 걸려가지고 막 다음은 한 5만원 6만원이라도 벌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지 벌초 해가지고 버는게 제대로 돈이 되니까.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고 뭐 난리도 아닌데 요거 지나가면은 좋은 가을 절기로 이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또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